두 번째 세션에 오늘 두 번째 발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법제교류 지원 사업의 성과와 전망이라는 주제고요. 발표는 대외협력홍보팀의 최지현 팀장님께서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론은 법제처의 김남년 과장님께서 맡아주셨고요. 그리고 두 번째 토론은 공익법재단 어필의 정신영 변호사님께서 참여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발표 듣고 이어서 토론 듣는 순서로 바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최 팀장님의 법제교류 지원 사업의 성과와 전망에 대한 발제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최지현입니다. 저희 대외협력 홍보팀에서 진행하고 있는 그 연구사업으로 법제교류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올해 법제교류 지원 사업이 어떻게 진행이 되어 왔는지 그동안의 성과를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제교류 지원 사업은 이렇게 네 꼭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시아 법령 정보 네트워크 알린이라고 저희가 흔히 부르는 아시아 법령 정보 네트워크 사업이 있고요. 케일로 포럼 사업, 케일로 아카데미 사업, 그리고 영문 등재 학술지 발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아시아 법령 정보 네트워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아 법령 정보 네트워크, 아시아 리거 인포메이션 네트워크, 알린이라고 저희가 부르는데요. 이것은 2005년에 저희 한국 법제연구원이 사무국이 되어서 아시아 지역의 로스쿨이나 법제연구소, 정부 기관 등을 회원으로 해서 수립한 법제 전문 네트워크입니다. 아시아 지역의 더 나은 법률을 위한 역량 강화를 위해서 각국 법률 정보를 다 같이 모여서 교환하는 플랫폼을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의미에서 이제 시작이 된 네트워크고요. 아시아 지역 입법 환경과 법률 문화 향상을 그 기치에 두고 있습니다. 현재는 아시아 지역 18개국 34개 회원 기관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사무국을 맡고 있고요. 동아시아 지역 5개 국가, 동남아시아 지역 7개 국가, 남아시아 3개 국가, 그리고 중아시아 지역, 중앙아시아 지역 3개 국가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18개국 내에 이렇게 34개 회원 기관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알린에서는 어떤 일들을 하는가? 알린에서는 일단 해마다 한 번씩 그 정기 총회를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2005년에 처음으로 발족을 한 이후에 각 회원 기관들에서 돌아가면서 호스트를 맡아서 이렇게 개최를 하고 있었고요. 작년 올해는 코로나의 영향으로 저희가 사무국에서 온라인으로 개최를 해왔습니다. 총회 이외에 저희가 또 하는 일로 그 해마다 총회를 하고 나서 그냥 총회만 하고 헤어지는 것은 너무 의미가 없을 수 있으니 여기에다 더해서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법률에 대한 컨퍼런스를 한 번씩 해보자. 이렇게 백투백으로 컨퍼런스를 항상 개최를 해왔습니다. 2005년부터 올해까지 해마다 총회와 함께 컨퍼런스를 하면서 뭐 글로벌리제이션과 경제 성장에 대해서 논의를 한다든지 아시아 경제 공동체의 방향에 대해서 논의를 한다든지 이런 좀 함께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거대한 주제들을 가지고 그동안 컨퍼런스를 해마다 개최를 해왔고요. 그리고 또 알린에서는 같이 공동 연구를 합니다. 법제 전문 기관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기관 내에 소속되어 있는 전문가들을 같이 모아서 주제를 가지고 국제 공동 연구를 여러 편 그동안 수행을 해서 공동 영문 보고서들을 발간해 왔습니다. 올해는 어떤 일들을 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 역시나 국제 컨퍼런스와 공동 연구를 진행을 했는데요. 총회와 함께 국제 컨퍼런스의 올해의 주제는 아시아 각국의 감염병 대응 법제입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코로나로 전 세계가 몸살을 겪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나라의 감염병 대응 법제와 더불어서 아시아 각국에서는 감염병 대응에 대해서 어떤 법제적인 변화가 있었을까, 얼마나 효과가 있었을까, 어떤 점이 잘못되었고, 앞으로의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가 등을 주제로 해서 온오프라인으로 올해 개최를 했었고요. 국제 공동연구에는 17개국 전문가 20명이 저자로 참여를 했습니다. 저자 이외에 또 각국에서 전문가 17명을 섭외를 해서 검토 및 감수를 부탁을 드렸고요. 법제연구원 내에서도 내외 연구과제 심의위원 3인, 감리 1인의 검토를 거쳐서 곧 발간 예정에 있습니다.
아시아 전역 개별 국가의 팬데믹 대응 법제도나 정책의 종합조사 및 분석을 내용으로 하는데 언어 접근성이 떨어지는 국가들이 있죠. 캄보디아나 인도네시아 등 우리나라에서 어느 정도 접근할 수 없었던 자료를 가지고 조사를 했다는 데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국제사회에서 그동안 중요성이 부각되지 않아서 소식이 신속히 전해지지 않았던 중앙아시아 국가들을 모두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조사해서 국내에 제공한다는, 국내외에 제공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올해 총회와 컨퍼런스의 자료이고요. 이렇게 저희가 서울에서 온라인으로 개최를 하면서 각국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열띤 토론을 거쳐서 진행을 했습니다. 두 번째 꼭지가 케일로 포럼인데요. 케일로 포럼은 2012년에 그 한국법 포럼으로 미국 내 한국법 연구자를 대상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미국 내 한국법 연구자의 저변 확대를 모색하자라는 쪽에서 시작을 했었고요. 이후에 올해 10년 차에 이르는데 지역적 범위를 이제는 한국과 미국에서 유럽으로 좀 확장을 한 바 있습니다. 차후에는 유럽뿐 아니라 남미나 중동 등 세계 전역으로 확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요. 포럼 개최를 통해서 한국법 아카데미, 이후에 설명드릴 한국법 아카데미 사업과 나머지 법제교류 협력 사업 전체를 전 세계로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회의에서 작년에도 그랬지만 이태리와 독일의 한국법 학자를 섭외를 해서 유럽 내에서 한국법 연구 동향과 수요를 파악을 했었고요. 올해는 또 스페인과 오스트리아에 계시는 한국법 학자를 초청해서 해외 한국법 연구와 교육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올해는 그래서 미주와 유럽 한국법 학자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해외 한국법 연구와 교육의 현안과 전망이라는 주제로 현안에 대해서 토의하고 이를 통해서 한국법 연구 지원 사업의 지속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올해도 작년에 이어서 온라인으로 개최를 했었고요. 이전에는 주로 현지에 가서 개최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었었는데 알린 회의처럼 작년 올해는 코로나로 온라인 형식으로 개최를 했습니다. 원래는 하와이대학교 로스쿨 한국학센터에서 공동 개최를 하는 것으로 이전에 이제 예정을 하고 있었는데 코로나로 올해는 온라인으로 개최를 하고 다만 2022년에는 하와이대학교 한국학센터가 계속 50주년 기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기념을 맞아서 함께 하와이대학교에서 공동 개최 형식으로 진행을 하자라고 협의를 완료한 상황입니다.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그 알린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아시아에 있는 국가들이라 시차가 아주 큰 경우가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의 4시간 정도입니다. 그렇지만 여기 유럽, 미중서부, 동부, 미국 서부, 태평양 이렇게 흩어져 있는 케일로 포럼 같은 경우에는 시차가 좀 굉장히 많이 나는 경우가 있어서 온라인으로 다 같은 시간에 참여를 하게 되면 결국 누군가는 한밤에 일어나서 컨퍼런스에 참여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3개의 미니 세션으로 나누어서 유럽 세션, 미국 중서부와 동부, 그리고 미국 서부와 태평양 이렇게 세 차례로 나누어서 이틀에 걸쳐서 회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첫 번째 미국 유럽 세션을 오후 5시에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날 아침 8시에 미국 동부권 세션을 진행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10시 40분에 미국 서부와 태평양을 중심으로 이렇게 미니 세션 3개로 진행을 서울에서 했었고요. 이 케일로 포럼을 통해서 해외 한국법 네트워크를 강화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데요. 학술대회에 참여하는 한국법 연구자들과 인적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서 해당 전문가 풀을 확보하는 데 일단은 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는 이후에 연구원에서 국제협동연구 등에도 활용을 할 수 있겠고 그리고 해외에서 한국법을 교육하고 연구함에 있어서 어려운 점, 특이점, 해외법자의 비교법 내용 등을 공유를 하면서 이후에 설명드릴 한국법 아카데미와도 연계해서 저희 한국법, 해외 한국법 교육에 대해서도 지원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또 케일러 아카데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케일러 아카데미는 이전에도 저희 기관에 이 해외에서 참여, 방문을 하셔서 한국법에 대해서 연수를 부탁하시는 경우도 많고, 저희 내부의 소속 연구자께서 이제 해외로 가셔서 한국법에 대해서 강의를 해주시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뭐 정례화되어 있거나 체계적으로 잡힌 것은 아니라 모두 요청에 의해서 그때그때 산발적으로 일어났었고요. 뭐 스위스도 있었고 몽골, 중국, 네팔, 베트남, 독일 뭐 이렇게 굉장히 여러 군데에서 그때그때 요청에 의해서 계속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다가 2020년에 이뤄서 우리가 이 한국법 아카데미라고 하나 설립을 해서 뭔가 아주 체계적으로 한국법을 교육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보자라고 해서 시작을 한 게 2020년 한국법 아카데미입니다. 케일러 아카데미이고요. 그래서 작년에 실무 작업반을 구성을 해서 원내외 전공 분야별 전문가를 일단 섭외를 하고 케일러 아카데미 사업 수행에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전문가 회의를 개최하고 그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를 해서 커리큘럼을 개발하고 교재 집필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추진을 이렇게 해서 7개 정도 교재를 발간을 했었고요. 그리고 작년에 그 7개 교재를 발간한 것 중에서 2개를 가지고 필리핀과 인도네시아에 각각 대학 특강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뭐 앞으로도 그 학교들과 여러 특강이라든지 강의 개설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21년에 이르러서는 그러면 작년에 했던 교재 발간에 더해서 2기 실무그룹을 구성을 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또 교재 발간을 다른 것으로 다양하게 한번 갖추어 보자. 결국 케일러 아카데미를 체계적으로 갖춘다는 것의 의미는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우리가 강의를 할 수 있는 교재와 인력을 이미 갖추어 놓고 커리큘럼을 만들어 놓고 시작을 한다는 점에서 저희가 계획을 한 것이라서요. 그래서 21년에도 8개 강의를 지금 시작을 하려고 교재를 만들었습니다. 이민법이나 공직선거법, 환경분쟁 입법 절차, 주민등록법, 행정 절차, 지적재산권법, 개인정보 분쟁 정도로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해외에서 아주 관심이 높고 해외에서 교육 요청이 많은 강의들을 우선으로 해서 선별해서 저희가 교재를 집필을 했었고요. 그리고 작년에 이어서 올해 처음으로 시도를 한 것은 작년에 교재를 만들었는데 실제로 가서 할 수도 없고 그분들이 와서 강의를 들을 수도 없고 결국은 온라인으로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온라인으로 강의를 하였지만 온라인으로 실시간으로 강의를 하는 것도 좋지만 좀 더 케일러 아카데미에 대해서 알리고 그리고 수요자가 그냥 필요시에 찾아서 볼 수 있도록 짤막짤막한 클립을 만들어서 올려두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올해 케일러 아카데미에서는 작년에 만들어진 교재를 바탕으로 온라인 미니 동영상을 만들어서 케일러 아카데미에 올려두었습니다. 유튜브의 계정에 올려두었는데요. 잠깐 보시죠. 저희 인트로덕션은 케일러 아카데미를 소개하는 영상입니다. The K-Law Academy was established in 2020 with the key purpose of introducing and educating Korean law abroad. The K-Law Academy 여기에서는 케일러 아카데미가 어떻게 만들어졌나 그 배경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작년에 만들어 두었던 노동법 영상입니다. Now, let's review labor laws that apply in Korea. For the labor laws, A number of independent acts by subject, not in the form of an integrated code of laws, have been established based on Articles 32.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한국에 오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 노동법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고요. 그래서 한국 노동법 클립을 짤막하게 만들어 두었고, 그리고 작년 올해 코로나 상황으로 한국 K-방역이 좀 칭찬을 받으면서 한국의 보건의료법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보건의료법에 대해서도 짤막하게 Korean public health law is enacted to ensure the quality of healthcare and to protect and promote the public health of the country. And it is closely related to our daily lives. In this video, we will discuss the legal systems of Korea related to medical services, drugs, and medical devices,
as well as the specificity and challenges of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만한 것은 저희가 경쟁법에 대해서도 만들어 보았는데요.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of Korea. 이런 동영상들은 굉장히 짧습니다. 한 5분 정도 내외로 저희가 3시간 분량으로 만들어 두었던 교재 내용을 바탕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물론 모든 것을 다 담을 수도 없고 설명을 다 할 수도 없고요. 거기에 있는 내용 중에서 재미있을 만한 것을 간략히 줄여서 말씀을 드리고 항상 마지막에는 케일로 아카데미에 대해서 더 궁금하시거나 뭐 강의가 필요하시면 연락을 이리로 주세요라고 이렇게 끝을 맺고 있어서 케일로 아카데미 프로그램을 좀 더 확장할 수 있는 계기로 만들고자 저희가 만들어 보았습니다. 모든 이거 이외에도 작년에 만들었던 경쟁법 심결례라든지 헌법, 전자정보법, 공공조달법 등의 동영상이 지금 한국법제연구원 유튜브 공식 계정 밑에 케일러 아카데미라고 따로 플레이리스트를 빼두었어요. 그쪽에서 가시면은 다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강의를 진행을 했었고요. 앞으로도 케일러 아카데미를 가지고 뭐 여러 주제와 난이도의 강의 자료를 좀 더 심화 개발을 하고 발간할 예정이고 특히 단발성 특강 이외에 교육기관이랑 연계를 해서 중장기 교육 프로그램으로 개발을 하고자 하는 포부가 있어서 저희가 안 그래도 그 이태리에 있는 카포스카리 대학이랑 그 다음에 프랑스에 있는 교황청 대학이랑도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처음에 이제 케일러 아카데미를 시작할 때에 저희가 중장기 계획으로 잡아두었던 것인데요. 그 1, 2년의 커리큘럼 강의 자료 개발을 하고 맞춤형 온라인 강의를 거쳐서 이제 3, 4년에는 해외 대학에 정기 강의를 개설을 하고 프로그램을 좀 체계를 갖춘 다음에 5, 6년이 되면 이제 3기가 되어서 케일러 아카데미를 명실공히 한국법 교육의 메인 플랫폼으로 만들겠다 하는 아주 큰 포부를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네, 마지막 꼭지는 저희 영문 등재 학술지입니다. 저희 Korea Legislature Research Institute, 저희 법제연구원이죠. 법제연구원 Journal of Law and Legislation이라고요. 국제연구기관에서 발간하는 유일한 등재 영문 법학 저널입니다. 한국법이나 아시아법이나 한국과 아시아의 시사점을 줄 만한 기타 외국법 그리고 뭐 비교 이런 식으로 네 가지를 건드리고 있는 어떤 논문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게재를 하고 있고요. 편집위원회가 매호의 정기 편집회의를 2차례씩 해서 그리고 중간중간 수시 편집 실무회의를 개최를 해서 논문을 게재 여부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발간 절차는 계획을 수립하고 난 다음에 게재 신청과 논문 모집이 있고 편집회의를 거쳐서 논문 심사를 하고 2차 편집회의를 거쳐서 발간에 이르게 됩니다. 논문은 현재 등재지로 저널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 학술지 인용 세기인에서도 찾아보실 수 있고 웨슬로 아시아에도 저희 한국법제연구원 KJLL이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에서도 찾아보실 수 있도록 나와 있고요. 올해도 이렇게 어김없이 1호와 2호 각각 발간이 되었고 지금 잠깐 광고 말씀을 드리자면 내년 1호 그 논문 신청을 올 12월 31일까지 받고 있거든요.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투고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최지현 팀장님께서 올 한 해 법제교육 지원 사업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토론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법제처의 김남년 과장님의 토론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법제처에서 법제교류 협력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김남현 과장입니다. 먼저 이렇게 법제연구원에서 2021년 1년 동안 법제교류 지원 사업의 성과를 많이 내셨던 부분을 같이 논의할 수 있는 자리에 불러주셔서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오늘 팀장님께서 주로 이렇게 주되게 운영해 주셨던 사업 알린, 케일러 포럼, 케일러 아카데미, 그리고 영문 학술 등재지 이렇게 네 분야별로 말씀을 주셨는데요. 일단 성과 관련된 부분에서 의견 잠깐 드리고 그리고 관련돼서 제가 좀 문의드리고 싶거나 또 저희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느꼈던 점에서 약간 재현드릴 수 있는 부분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알린 사업과 관련돼서는 이제 굉장히 오래
전에 시작이 됐고 아시아 각국의 그 다양한 법제 연구 기관들과의 좀 그 네트워크를 강화해서 서류의 연구 성과나 이런 것들을 공유해온 굉장히 의미 있는 네트워크 자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다들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그리고 또 알린 사업은 매년 주최국을 두면서 그 주최국에서 해당 주제에 관련돼서 회원국들을 모아서 총회를 개최하고 그 총회 안에서 끈끈하게 서류의 교류 협력 내용들을 좀 주고 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시고 계신 것처럼 2020년, 21년 코로나 상황이 진행이 되면서 모든 분야에서의 교류협력 사업이 다 이렇게 대면 사업은 다 중단이 될 수밖에 없어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저희도 그랬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도 그렇고 올해 특히나 2년차의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거치면서 비대면 상황으로 회의를 진행하고 네트워크를 계속 유지하는 방안들을 계속 고민을 해오셨던 것 같고 또 그렇게 해서 이제 잘 성과들을 내셨던 것 같은데요. 이게 저희 사업을 하면서도 좀 이렇게 궁금한 점이기도 해서 20년, 21년 그 뭐 알림뿐만 아니라 케일러 포럼, 케일러 아카데미 다 통틀어서 비대면 상황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었던 그 교류 협력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런 점도 있긴 하더라고요. 이렇게 직접 만나지 못하는 제약적인 그 한계가 가지는 어려운 점이 있기도 하지만 오히려 외국에서 들어오시는 연사가 시간적, 공간적인 제약을 조금 덜 받기 때문에 다양한 연사를 섭외하거나 뭐 그럴 수 있는 장점도 오히려 조금 있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비대면 상황이 뭐 빨리 종식이 됐으면 좋겠지만 얼마나 더 지속될지 모르고 또 향후에 또 이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비대면 상황으로의 법제교류 협력 지원 사업에 대한 이렇게 좀 일단 체계적인 그 틀이나 이런 것들을 좀 갖출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비대면 상황으로의 교류협력 사업을 진행하시는 데 있어서 그래도 이런 부분은 장점이었었고 단점은 향후 이런 식으로 보완하면 좋겠다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있으신지 특히 각 회원들이나 참여자들의 네트워킹이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점에 있어서 조금 의견 말씀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케이로 포럼 관련돼서는 세계 안에서 한국법과 관련된 내용을 연구하시는 학자들을 서로 모아서 서로의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연구를 촉진하고 지원하고 장려하는 사업이라고 이렇게 그 안내를 받았고 관련된 성과도 상당히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올해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작년도 그렇고 이렇게 세미나를 중심으로 해서 해외 연구학자들의 다양한 그 국가에서의 한국법과 관련된 비교법적인 연구를 서로 공유하는 세미나를 운영을 하셨던 것 같은데 세미나로 진행되는 것 이외에 한국법을 연구하는 현지 연구자들의 연구 활동을 현지에서 지원하고 조금 더 촉진하고 상호간의 비교 연구를 통해서 한국법의 발전을 조금 저희가 끌어낼 수 있는 그런 방안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으신 것들은 있는지 그런 사업 계획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갖고 계신지 그런 내용이 좀 여쭤보고 싶었고요. 세 번째로 케이로 아카데미와 관련돼서는 저희 처에서 하고 있는 사업과 그다음에 저희 처에서 고민하고 있는 향후 업무와 관련된 부분이 좀 많이 다 있어서 굉장히 의미 있게 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케이로 아카데미 같은 경우도 저희가 법제처에서 지금 2018년부터 특히 인도네시아와 관련해서 인도네시아 해당 국가에서 이제 법제 전문 기관을 설립하려고 하는 움직임 속에서 법제 공무원들의 법제 심사와 관련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 수요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저희도 이렇게 세미나나 이런 것들로 계획을 다 잡아놨다. 코로나 상황으로 전혀 만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면서 이것들을 어떻게 교육을 할까 고민을 여러 번 하다가 그냥 온라인으로 세미나를 한두 번 해봤었는데 사실 그쪽 공무원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한국의 법제 심사나 법 체계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강의하는 것들이 전달력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생각을 조금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뭐 법제 심사나 뭐 법제 해서 법령정보 시스템 등등 법제처가 하고 있는 주된 사업들 내용을 중심으로 여섯 개 정도의 동영상을 다 합쳐서 한 4시간 조금 안 되게 되는 분량으로 찍어서 나눠서 인도네시아에 일단 보냈고요. 그래서 일정 기간을 두고 관심 있는 공무원들이 해당 내용을 동영상을 보면서 이렇게 이제 내용을 좀 숙지를 하고 질문점들을 가진 다음에 저희가 하나의 주제별로 한 3시간씩을
2021년 초 상반기에 걸쳐서 5번 저희가 세미나를 온라인으로 개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온라인 세미나는 기존에 봤던 동영상에 담겨진 내용을 기초로 해서 해당 공무원들이 갖고 있는 질의와 자기네 국가에서 운영되고 있는 내용과의 접목 부분이나 그러니까 그런 것들 상호 토론하는 자리로 진행이 됐었는데 저는 그 내용이 상당히 의미가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케이로 아카데미와 관련돼서도 지금 보면 굉장히 다양한 주제 그리고 한국에서 강점이 있는 그 한국법 분야에 대해서 아시아 국가에게 좋은 그 내용을 전달할 수 있도록 자료나 강의 자료들이 굉장히 잘 준비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들에 대한 전달력을 좀 더 높이는 방법을 어떻게 조금 더 고민하고 계시는지 이런 부분을 좀 같이 말씀을 나눠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 토론 감사드립니다. 아마 법제처에도 이제 유사 사업을 수행하시고 계셔서 거기에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의견들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럼 두 번째 토론자로 모신 분이 공익법재단 어필의 정신영 변호사님이십니다. 예, 들리십니까? 네, 잘 들립니다. 아, 예, 그러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공익법센터 어필이라고 하는 시민단체에서 일을 하고 있는 정신영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주로 한국에 오신 이주민 중에서 이제 뭐 난민, 구금된 이주민, 인신매매 피해자, 무국적자, 그리고 또 해외에 한국 기업이 나가서 인권 침해를 하게 되는 경우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굉장히 뜻깊은 자리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렇게 법제연구원의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사실 이렇게 드려볼 기회가 별로 없었는데 이렇게 토론으로 불러주셔서 발표해 주시는 내용을 들으면서 굉장히 많은 일을 하시느라 고생을 하셨다. 되게 뜻깊은 사업을 많이 하고 계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알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네, 아시아 법령 정보 네트워크 그리고 케일로 포럼, 그다음에 케일로 아카데미 그리고 영문 등재 학술지 등등 해서 굉장히 해외에서 한국 법을 알리고 또 이제 우리나라의 법을 다른 나라에 알리는 유의미한 일들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알 수 있었고요. 특별히 저희도 제가 하고 있는 일들 중에 한국 기업이 해외 나갔을 때 뭐 인권 침해를 하게 되면은 현지의 피해자들과 같이 뭐 이렇게 옹호 활동도 하고 일들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래서 뭐 현지의 법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우리나라 법을 현지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렇게 법령 정보 네트워크를 통해서 또 여러 나라에 있는 사람들과 교류를 하면서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굉장히 좀 비슷하고 되게 동질감 같은 것도 느껴졌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거기 이제 그 아시아 법령 정보 네트워크에 소속된 단체들이 굉장히 우리나라랑 가깝게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또 이제 정치적으로 가깝게 지내는 나라들이 있어서 이렇게 또 법제 연구를 한다는 것이 굉장히 이제 유의미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사실은 나라들마다 그런 경제력이나 정치적 상황이나 여러 가지 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갭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대응을 하고 계신지 그 점이 조금 궁금했습니다. 좀 나라들이 상황이 달라서 동일하게 좀 균질하게 의견이 반영되거나 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는데 그런 점들을 어떻게 극복해서 잘 사는 몇 나라들의 공동체가 아니라 거기 소속되어 있는 여러 나라들의 그런 정보들이 균질하게 공유가 되고 또 논의가 될 수 있는지를 애쓰고 계신지 그런 점들이 조금 궁금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런 보고 내용들에 대해서 주로 영어로 이제 갈무리를 해가지고 발간을 해주신다고 들었는데 굉장히 이제 중요한 내용들이라서 많이 또 이제 만드시느라 애를 쓰실 것 같은데 각국의 담당자들이 있으니까 그 내용들을 각국에서도 그 자기의 언어로 좀 공유할 생각은 혹시 해보셨는지 그런 것들이 궁금했습니다. 사실은 아시아의 소식이 전 세계에 전해질 때 많은 경우에 서양의 매체를 통해서 아니면 서구의 연구자들의 시각으로 전해지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렇게 아시아에서 자발적으로 공동체를 구성하고 아시아의 소식을 아시아의 관점으로 전달할 수 있는 통로가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소중한 그런 정보 네트워크를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언어가 이제 영어뿐만이 아니라 더 다양한 언어로도 그런 것들을 만들고 공유하실 생각이 있는지 그런 점이 한 가지 궁금했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런 네, K-Law 포럼이나 뭐 아카데미 이런 내용도
올해 이제 진행하신 사업이나 지금까지 이제 이렇게 좀 이어져 왔던 맥락에서는 주로는 미국에 있는 한국 연구자 아니면은 서구권 국가에 있는 연구자들과 교류를 하고 또 소개를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아까 뭐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뭐 그런 남미나 뭐 이런 다른 나라들로도 더 이제 외연을 넓혀 갈 예정이다라고 하셨는데, 좀 더 다른 나라들, 아까 말씀해 주셨던 지금 기존의 교류가 있는 아시아 나라들에도 여러 가지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지 그 점도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케일러 아카데미를 통해서 한국법을 소개해 주는 그런 것이 이제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저는 아무래도 시민단체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한 가지 또 이제 생각이 든 것은, 한국 법 자체가 아니라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 시민단체들끼리 교류를 할 때 제일 궁금해하는 거는 사실 이 법이 어떻게 이제 만들어지게 됐는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궁금해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사실 법이라는 게 만들어지고 나면은 이제 뭐 조문에 뭐 불과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 법이 만들어지기까지 굉장히 다이나믹한 그런 상황들이 펼쳐지고, 법이라는 게 뭐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 사회의 맥락을 굉장히 반영하는 그런 한 가지 수단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맥락들이 반영될 여지가 있는지 그런 것도 좀 궁금했습니다. 실제로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 지금 제일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는 법 중에 하나가 유럽에서 뭐 독일이나 프랑스나 여러 나라들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Mandatory Due Diligence Law라는 게 있는데요. 기업들이 자기 사업을 하면서 자기 사업에 있는 공급망, 서플라이 체인 전반에 있어서의 인권 침해나 뭐 환경 파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듀딜리전스, 한국어로 뭐 실사라고 번역을 하기도 하는데, 그런 것들이 이행할 의무를 부과하는 법들을 유럽에서 여러 나라에서 만들고 있고 EU 차원에서도 이 논의가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그냥 뭐 거기에 의원들이 그냥 뭐 한번 만들어 볼까라고 생각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굉장히 이제 시민사회나 뭐 피해자나 이런 사람들이 이런 게 필요하다라는 요구들이 계속 되고 있고, 또 특별히 지금 기후위기를 맞이한 시대에서 기업들이 계속 그냥 그런 소위 저개발 국가에 가서 하던 대로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문제의식들이 많이 이제 생기면서 그런 법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그 법의 뭐 그 조문을 저희도 뭐 찾아서 볼 수는 있지만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이런 것까지 좀 관심 있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좀 다이나믹하게 소개를 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지금 말씀드린 그런 법, 그리고 또 이제 이런 맥락에서 지금 굉장히 이제 온 인류가 마주하고 있는 가장 큰 위기 중에 사실 기후위기가 굉장히 이제 심각한 상황인데, 그런 것들을 좀 이제 잘 반영해서 좀 나중에 추후에 뭐 주제 선정이나 이런 것도 이루어질 수 있는지까지도 조금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었습니다. 제가 굉장히 짧은 시간이지만 하신 일들 이제 들으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이제 애를 많이 쓰셨고 좋은 일들 많이 하고 계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이런 일들 굉장히 유의미한 일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더 이제 저와 같이 이제 법제연구원의 사업을 평소에 잘 접할 수 없던 사람들에게까지도 잘 알려지도록 더 홍보를 잘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고, 마지막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진행하시는 주제들에 대해서 뭐 이렇게 유관기관들에게 의견을 받는 것도 앞으로 더 이제 외연을 펼쳐 나갈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모쪼록 너무 고생 많으셨고 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정신 변호사님 토론 의견 감사드립니다. 예. 그러면 발제를 하셨던 최재현 팀장님께서 아마 토론자분들께서 질문 겸 의견들을 주셨던 내용들이 있어서 추가적인 아마 설명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김남윤 과장님 여기 현장에서도 참여해 주시면서 여러 가지 좋은 의견과 제안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먼저 알린에 대해서 그 비대면 교류 협력의 제약과 장점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똑같이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누구나 다 공감을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비대면이라는 거에 제약이 있지만 거기에서 오는 그런 뭐 그 열몇 시간 비행기를 타고 오지 않아도 회의에 참석이 가능하다 하는 그런 장점이 있어서,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이게 코로나가 좀 어느 정도 종식이 된다거나 아니면 어느 정도 컨트롤이 되고 나서 사람들이 여행을 할 수 있고 가서 컨퍼런스를 할 수 있는 시기가 오더라도 비대면 회의는 계속해서 같이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점에서 좀 어느 정도는 적극적으로 비대면 회의를 앞으로도 계속 활용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케일러 포럼 관련해서는 현지 연구자의 대한
대한 지원과 촉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느냐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사실은 케일로 포럼에 참석해 주시는 해외의 법학자들을 찾는 것도 저희가 아직은 네트워크가 그렇게 강하지는 않아서 지역별로 이렇게 찾기도 사실은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이제는 더 어느 정도는 좀 갖추어졌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가령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는 뭐 예전이면은 그냥 한국 사람 로스쿨 교수라면은 막 일단은 다 섭외해보고 그런 식으로 접촉을 했었다면, 이제는 뭐 한국의 위상이 높아진 그런 것도 있겠지만, 뭐 UC 얼바인 같은 경우에도 한국법 센터가 생기고 버클리에도 한국법 센터가 있고 이런 한국 법을 공부하는 현지 학생들과 학자들이 많이 생겨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쪽으로 좀 더 네트워크를 확장해서 공동 연구라든지 아니면은 연구를 같이 해나갈 수 있고 컨퍼런스에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쪽으로 진행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 케일로 아카데미와 법제처에서 같이 하고 계시는 그런 교육 사업 관련해서 동영상만으로 어떻게 전달력을 어떻게 높일 수 있는 것이 있을까 하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계속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아무래도 현장에서 같이 하게 되면은 그 뭐 생생한 호흡을 같이 한달까요? 그런 점에 있어서 도움이 되지만, 또 현장에서는 그분들이 막 몇 시간을 날라와서 여기서 수업을 듣다 보면 막 졸고 계시고 이런 분들도 계시고, 또 시간적인 제약이 있기 때문에 뭐 정말로 막 많이 담고 싶은 이야기들을 많이 못하고, 이 정해진 시간 동안에 우리가 최대한 많이 알려드려야 돼라는 생각으로 그냥 막 강의만 막 하게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 점은 지금 하고 있는 온라인 강의에서도 똑같이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그래서 이거를 앞으로는 어떻게, 그래서 정기 강의를 좀 구성을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에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 스페인이랑 협의를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여름 학기에 정기 강의를 뭐 여름 학기 특강 정도를 한 일주일에서 한 달 정도를 구성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과목 하나를 가지고 가서 그냥 강의만 막 3시간 막 이렇게 막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수업을 들을 때 가장 많이 배우는 거는 정말로 자기가 해보면서 많이 배우게 되잖아요. 정말로 이거를 같이 뭐 강의를 듣고 거기에 내용에 대해서 만들어서 토의를 하고 발표를 해보고 질문을 듣고 대답을 하고 하는 과정에서 그 전달력 문제를 조금 어느 정도 해소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현재 상황으로는 좀 어떻게 해소를 해야 될지 사실 좀 갑갑한 상황입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뭐 케일로 아카데미가 이후에 더 발전해 나갈 수 있고 확장해 나갈 수 있도록 동영상이나 홍보 등을 통해서 여기저기 알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후에는 좀 더 말씀드린 방향으로 상호작용을 좀 높이는 방향으로 진행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정신혁 변호사님 지금 서울에서 또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 알린 회원 기관들 중에서 다들 경제적이나 정치적인 상황이 다른데 그 갭을 어떻게 메울 것인가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세요. 저희 알린 회원 기관으로 해마다 뭐 이렇게 또 참여를 해주시고 또 회원 가입을 해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희가 미리 좀 컨택을 해서 우리 회원으로 들어오시지 않겠어요? 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다른 기관에서 이야기를 듣고 저희에게 먼저 컨택을 해주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면은 저희 회원 정관을 일단은 보게 되죠. 회원 정관을 보고 이런 회원의 의무는 이렇고 권리는 이렇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그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희가 컨퍼런스를 이전에는 해마다 회원 기관들에서 돌아가면서 주최를 하다 보니까, 그러면 여기 컨퍼런스를 할 때에 우리가 뭐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부담을 해야 되는 거냐라는 말씀을 해주시고, 그러면은 우리가 경제적으로 좀 부담을 하기는 좀 부담스러우니까 회원 가입에 좀 주저가 된다 이런 말씀도 계셨어요. 그래서 재작년에 저희가 정관 개정을 하면서 경제적인 부담은 저희 지지 않아도 되는 쪽으로 개정을 한 바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도 그 규정은 거기에 있었지만 실제로도 저희가 최대한 그 회원 기관들의 경제적인 부담은 드리지 않고 저희
저희의 펀드와 그리고 저희 스폰서 기관인 다른 시민단체의 펀드를 받아서 뭐 여행 비용이라든지 아니면 식사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대서 최대한 경제적인 것에 구애받아서 뭐 어느 정도는 여기 회의를 참여하지 못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없으시도록, 그리고 공동연구를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도 공동연구를 진행할 때 연구를 수행할 때에 들게 되는 연구 자료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전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그 부분은 충분히 지원을 해서 적어도 경제적인 이유로 뭐 연구에 참여할 수 없고 경제적인 이유로 컨퍼런스에 참여할 수 없다라는 사항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배려를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상황도 굉장히 굉장히 좀 잘 생각을 해서 해야 되는데, 뭐 저희 회원 기관은 어느 회원 뭐 보면은 뭐 중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회원 기관이 많고 어떤 나라는 회원 기관이 그 국가에 단 하나가 있고 이래요. 그렇지만 모든 회원 기관은 각각의 한 보트를 가지고 있어서 뭐 어느 정도는 정치적 상황이나 뭐 국가의 경제력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휘둘리지 않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된 보고서들을 갖고 언어로 공유해주는 방향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정말로 저희가 생각을 못했던 부분이에요. 저희가 항상 영어로 된 보고서가 있고 그리고 그 다음 해에 그 보고서를 한국어로 바꿔서 저희 내부에서 국내에 계신 분들께 조금 더 쉽게 보실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은 있었는데, 가령 영어로 된 보고서를 그 다음 해에 베트남어로 다시 바꿔서 베트남 내에서 이렇게 확산할 수 있도록 한다. 이 부분은 저희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고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가 앞으로 그 계획을 세울 때에 참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입법 배경 등을 케일로 아카데미에서 같이 설명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도 항상 그러니까요. 이 법은 도대체 이 조항은 어디서 나왔지? 왜 이게 들어와 있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거를 케일로 아카데미에서 지금은 아까도 말씀드렸지 굉장히 짧은 기간 내에 뭐 온라인으로 강의를 하느라 법 내용을 숨차게 전달하기에 바쁘지만 차후에 뭐 좀 더 여유를 가지고 정기 강의라든지 좀 며칠에 걸쳐서 강의가 개설이 되거나 하면은 그런 내용도 한 꼭지로 넣어서 이 법의 입법 배경이라든지 변천사라든지 이런 것들도 함께 전달을 할 수 있게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후위기 관련해서는 안 그래도 작년에 올해 2022년에 하게 될 공동연구 주제를 제안을 받았었는데 그중에 하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2022년에 공동연구를 수행을 하게 되면은 그쪽으로 관련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 대통령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혹시 토론 참여 두 분 중에 뭐 보완해서 설명하시거나 추가적으로 혹시 뭐 답변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김 과장님 없으시죠? 예. 정 변호사님 추가적인 거 없으십니까? 혹시 있으시면 예 하셔도 됩니다. 아, 전 따로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그러면 발표해 주신 최재현 팀장님과 김남윤 과장님 그리고 정진윤 변호사님께 감사드리면서 이번 세션의 두 번째 발제 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예.